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깁니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7월 13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작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재편성, 휴식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있을 지상 공세를 하기 위해 중요한 지역에만 포격, 제한된 탐색전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도 새로운 영토 통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월 11일 이란이 러시아에 최대 수백 대의 무인기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무인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군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하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때까지 러시아군의 무인기 부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공중 정찰과 포격에 제약이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친러 텔레그램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UAV 활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방어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UAV 지원은 러시아의 이런 제약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을 하게 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마르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데멘티에 국가에서 여러 차례 지상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인근에 대한 포격과 공습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7월 12일 슬로반스크 북쪽에 대한 지상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240 고속도로 서쪽에 도벤케, 마자니브카, 크라스노필리아, 돌리나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남쪽으로 240 고속도로를 밀어내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슬로반스크를 공략해 대규모 포위를 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레스크 동쪽에서 제한된 지상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바노 다리브카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크 북동쪽 크리오리브카를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크리비루카, 베르노카비안스케, 스피르네, 세레브량카 지역에 포격을 지속했으며 시베르스크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은 상호간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S-300을 사용했다고 언급하게 됐습니다. 또한 멜리토폴에 있는 병력들이 헤르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 이리나 베레슈크는 7월 10일 우크라이나 반격이 시작되기 전에 민간인들에게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 대피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남부 축선을 따라 우크라이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인간 방패 삼으려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인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에네르호다르에서는 도시의 공업지에서 폭발과 연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원전 지역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르스를 통하여 노바카우브카의 탄약고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차리브네에서도 탄약고 파괴가 확인되었습니다. 트리피냐, 미르네, 시멘부카에서도 25건의 폭발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하이마르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 기지를 공격해 제20 근위차량화 소총사단 사령관 엘렉세이 고르베츠, 제20 근위차량화 소총사단 부사령관 세르이기 켄스 군관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하이마르스를 통하여 지휘소, 탄약고 등 전략자산에 대한 공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